짬뽕 한번 물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식사 되지? 예. 안녕하세요. 룸펜입니다. 영천 쪽에 아주 독특한 짬뽕집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특하게 짬뽕집에 파전이 팝니다. 파전부터 먼저 시켰거든요. 이 고추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매콤하게 해줄까 여쭤보시길래 예 했더니 와 입에서 지금 군침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파전에 막걸리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어 보이던데. 아니 짬뽕집에서 파전이라 하니 참 신기하다 그죠? 5천원 붙은 게 많다. 한 잔 하시죠. 아우 아우 막걸리 좋다. 매콤하게 좋네. 지금 이 파전 가격이 5,000원인데 5,000원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보통 이런 거 막 8,000원 만원이라 하잖아 지나가면. 뭐 해물 파전까지는 아니고요. 짬뽕 나왔습니다. 오 비주얼 괜찮다. 이 정도 비주얼일 줄은 몰랐는데 아주 괜찮은 비주얼과 아 향 좋다. 자 한번 까봅시다. 확실히 홍합 처리라서 가는지 홍합이 그다나해. 씨알도 굵고 좋네요. 신선한 거 쓰시는 모양이다. 이 올라오는 향을 느꼈을 때 어렸을 때 동네에서 먹던 짬뽕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정말 투박한 짬뽕? 막 이래 세련되는 느낌보다는 약간 투박한 느낌에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은 그걸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크기 보이죠? 아, 크기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라이트한 느낌의 옛날 짬뽕인데 옛날 짬뽕 지금 여기에 있는 고춧가루가 그 청양 고춧가루라고 하거든요. 요거 조금만 넣어볼게요. 요거 고춧가루를 넣었을 때 또 어떤지. 영천의 짬뽕 느낌이 약간 요거 다 비슷한 것 같다. 조금 더 매워진 것 같은데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다. 지금 면은 봤을 때 얇은 면인데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일본 라면 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면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집어봤을 때 면의 양은 조금 적다는 느낌? 대구식 진한 그런 짬뽕은 아니고요. 칼칼하고 뒤로 매운맛이 확 올라오네요. 처음에 별로 안 매운 것 같았는데 먹다 보니까 매운맛이 확 올라오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맛이다. 딱 먹었을 때 딱 마음에 들어 할 그런 맛입니다. 완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은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맛이에요. 짬뽕집에서 느끼기 아주 익숙한 어디선가 먹어본 라이트하고 시원한 느낌의 제가 같이 온 친구는 요런 느낌의 짬뽕 엄청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네요. 꼭 밥 말아 먹겠다고 하네요. 예. 홍합에서 안 좋은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비린 맛이라든지 아니면 뭐 꼬리꼬리한 향이라든지 그런 향 전혀 안 나요. 굉장히 물이 좋은 것 같아. 지금 있는 이 지역과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정도로 신선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뭔가 묵직한 맛인데 묵직한데 나이트한 그런 맛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워요. 생각보다 많이 매워요. 제가 저 뭐 고춧가루를 넣어서 더 매운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매웠거든요. 고춧가루 넣기 전에도 약간 국물 맛을 봤을 땐 착한 맛이어서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고춧가루를 더 넣었는데 그래서 더 매운 건지 엄청 맵습니다. 지금은 느낌은 짜장면 나왔습니다. 짜장면의 느낌은 크게 색다른 느낌은 안 들고요. 자주 보던 짜장면의 비주얼인데 맛이 중요하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또 고춧가루 뿌려야 되겠습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요 면의 느낌이 약간 뭐 생면 같기도 하고 얇은 면이지만 아주 얇은 면에 속하진 않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은 딱 옛날 짜장면 향인데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그 향과 그 느낌이에요. 단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소한 느낌이 좀 강하고 면만 단독으로 먹으면 약간 싱겁다는 느낌이 들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짜장하고 같이 먹어야지 조금 더 맛있네요. 뭐 당연한 소리겠죠 그거는. 자극적인 짜장면에 좀 익숙해진 사람들은 조금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맛이 잘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다 만족합니다. 짬뽕도 좀 옛날 스타일의 짬뽕이라서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룸펜의 개인적인 어떤 짬뽕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짬뽕이에요. 괜찮은 짬뽕이고 맛있는 짬뽕입니다. 대구식 뭐 진한 걸쭉한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라이트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일부러 멀리서까지 이 집 하나만 보고 오시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내지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오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분명히 실망하지 않을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같이 온 친구는 지금 자기가 먹은 짬뽕 중에 제일 맛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인생 짬뽕이 될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짜장면 같은 경우는 면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뭔가 조금 심심한 느낌? 근데 이 양념하고 같이 먹었을 때 비로소 이제 정말 이 짜장면의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분위기, 이 집 분위기가 정말 괜찮아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음식은 꼭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곳의 분위기와 또 누구와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맛은 바뀐다고 저는 느끼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참숯향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참숯 난로가 있는데 익히 중국집에서 느끼지 못한 향과 풍경들이 지금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칼국수집이었습니다. 간판도 칼국수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칼국수는 이제 하지 않으시고 짜장면과 짬뽕을 주력으로 하시는 그런 집 같은데 들어오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사모님이 고기가 꼬라 하더라고요. 구워준다고 참숯에. 그런 느낌의 정감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저는 오늘 괜찮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항상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